So I'm supposed to check out what fellow adventurers are doing. Hey, Sucrose is here.씨 네 배나 큰 달콤달콤 꽃의 이름을 생각 중이었다고요. Wouldn't you die if it's too sweet? 관심 있으세요? 새로운 성과가 나오면 꼭 보여드릴게요. 설산에 오는 것만 아니면 항상 지니고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참, 넌 원래 몬드성에서 연구하잖아.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저랑 데마로우스 씨는 알베도님을 도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데마로우스 씨는 방금 가셨는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알베도님에 비하면 자신은 데이터에 대해 너무 둔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베도님이 한눈에 알아보시는 걸 저흰 오랫동안 봐야 알거든요. 아마 학식과 경험의 차이겠죠. 우울하셨는지 잠깐 산책 좀 다녀오신다길래 저 혼자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답니다. 일 끝내고 주변을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발견했지 뭐예요? Interesting. 제 비밀 탐험은 또 미뤄주겠네요. 비밀 탐험? 무슨 비밀인데? 저기 혹시 지금 한가하세요?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럼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알베도님이 저랑 데마로우스 씨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베도는 너희들의 스승이잖아. 스승이 학생한테 숨길 게 뭐 있겠어? 팝퀴즈. 그렇긴 한데 진짜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다니까요. 분명 연금술에 관련된 엄청난 거겠죠.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왜냐면 저랑 데마로우스 씨 모두 연금술에 미친 연구자잖아요. 만약 다른 거라면 저희한테 숨길 필요가 없죠. 아, 듣고 보니 일리 있네. 알베도님이 뭘 숨기고 계시는지 좀 조사해주세요.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부탁드려요. 어때? 와, 정말요? 진짜 고마워요. 좋아, 그럼 우리 다녀올게. Little trip? It's not a little trip. Going in there is dangerous. 오케이. 482. Good thing it's nearby, one of the teleport points. 그러니 those jars respawn. They grow out of the ground. 오. Hey Albedo. Here to steal your stuff again? Steal your potato. 왜 다시 돌아왔어? 길이라도 잃은 거야? 아니거든. 비밀? 으아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건 몰래 몰래 해야지.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으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침 잘 왔어. 너한테 부탁할 게 있거든, 여행자. 받아. 이게 뭔데? 보다시피 한 손검이야. 오. 검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조금 전에 연금술을 더했어. 한번 써볼래? Really? Is it a good weapon? 연구해본 결과 이 검은 특이하게도 너만 사용할 수 있어. Why? 지금 당장 검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전투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해줘.
잠깐! 여행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검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리하군. 이 검은 확실히 좀 특이해. 어떤 저주를 받았거든. You're giving it to me. Awesome.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 한손검을 사용할 수 없지만 넌 달라. 뭐? 이 저주받은 검은 유독 너한테만 해를 끼치지 않아. 그렇다면 너 말고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말로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 근처에 있는 몬스터로 확인해봐. 말보단 직접 해보는 게 빠를 테니까. 베스트 이퀍. Hey, I thought only I could use it. Elemental skill damage by 16%. Door. Use my own materials to enhance it. Am I gonna be compensated? Better be. But I do get extra EXP from this. Alright, let's try enhancing it up to my level, if possible. If possible. And I have materials to Wednesday, Saturday, the Thursday in Asia server, right? Well,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it? Do battle? Wait. I was farming some wind stuff. Do I have to use the sword? Okay, let's go finish it off. Nope, let's kill it before it does anything. Go do battle there. I don't like this area. I was exploring around in. This area is bad. Here.
There are a lot of evil areas in this place. Those? 좀 걱정되는데. 녀석이 갖고 있어. 어서 물건을 내놔, 도둑놈아. 왜? 이렇게 추운 곳에도 보물 사냥다니? 잔말 말고 빨리 내놔. 조심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군. Treasure hoarders are calling us thieves. 도망쳐라.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자. I wish I had enhancement materials. Wait, there's more? Give me that shield. Oh yeah, it's hell. Wait, I thought I was on Amber. Okay. 우리 보고 도둑이라니. 자기들이야말로 도둑이면서. Yeah, that's what I was saying. 정말 빨리 도왔네. 그럴 리가. 저 녀석들이 말한 게 이 검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그 표정은? 내가 훔쳤을 리 없잖아. 얼마 전에 기사단이 몬드성 밖에서 보물 사냥단 무리를 잡았는데 그들이 불법으로 가져온 작물도 같이 압수당했지. 이 검도 그중 하나였어. 작물인데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계속 창고에 방치돼 있었지. 창고에 모종카드를 봤을 때 발견한 거야. 솔직히 이 정도로 낡은 검은 기껏해야 연금술 재료로만 쓰일 수 있을걸? 야, 그래도 작물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가져와 버린 거야? 원래는 실험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조사하던 중에 이 검의 진짜 유래를 알게 됐지. 이 낡아 보이는 무기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 대장장이가 만든 전설의 마검이래. 마검? 소문에 의하면 그 대장장이는 검을 만들고 난 뒤 실종됐고 검도 행방불명됐대. 압수된 물건 중에 있던 걸 보면 아마 보물 사냥단이 훔쳐간 바람에 지금까지 못 찾았던 거겠지.
검을 만든 사람이 실종됐다고? 소름. 괜히 저주받은 마검이 아니네. 맞아. 혹시 두린과 이 설산에 관한 이야기 알아? 두린은 수백 년 전 바람신 바르바토스와 드발린이 함께 무찌른 몬드를 위협했던 흑룡이야. 마지막까지 격렬히 싸우다 패배한 두린은 하늘에서 새하얀 눈 속으로 추락했지. 설산의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은 건 아주 기묘한 일이야. 두린이 이곳으로 떨어진 건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 설마 필연이라는 거야? Oh, I saw something that looks like a heart. 모든 걸 봉인하는 얼음의 힘, 두린의 독을 억제하려는 건지도 몰라. 바르바토스와 같은 신이라면 분명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야. 우와, 바르바토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추측일 뿐이라 근거는 없어. 하지만 이 설산과 두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해.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그 검엔 두린의 유해가 들어있을 거고. 용의 유해가 있다고? 죽은 드래곤의 눈, 발톱, 비늘을 가루로 만들어 검신에 바른 거지. 이렇게 하면 두린의 더러운 독이 검에 녹아들어 그 위력이 원천이 될 수 있어.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니 대장장이는 검을 완성한 후 분명 너무 감격스러워서 직접 검을 휘둘러 봤을 거야. 이 검을 사용했다면 검에 있던 오염된 힘이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을 테지. 평범한 사람은 이런 힘에 대항할 수 없어. 저주받은 뒤 정신착란이 온 대장장이는 미친 듯이 날뛰다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라. 드발린의 눈물을 정화시킨 너한텐 아주 보기 드문 힘이 있어. 그 힘 때문에 넌 독에 침식당하지 않고 위험 요소들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직 너만이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 검은 너무... 검이 번쩍인 것 같아. 나에겐 실험을 시작하라는... Look like others. One-handed sword characters can use it. 하지만 힘을 흡수할 수 있지. 이런 방법으로 검은 계속 강해질 거야. 어떤 의미에서 이건 생물인 셈이지. 여행자, 이걸 Does it absorb my materials? 네가 이 검을 성장시켜줬으면 해. 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가설들이 입증될 거야. 우후. 오케이. Unlocked. Oh. Unlocks in 12 hours. Alright. So, until then, I just have to collect bunch of stuff. Got it. They even gave me the enhancement material. Okay. I just go around murdering things. Okay, let's check out the second part of the event. Without Beidou. ...했던 대로야. 이 검은 전투를 하면서 성장해. 인간도 아닌데 그럴 수가. 그러니까 특별한 검이지. 맞다, 중요한 일이 있어. 근처의 설원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 종도둑은 아니겠지? 그건 그렇네. 그 흔적 심상치가 않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좀도둑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조사해보면 알겠지.
investigation site. Not that far. Been exploring around, listen. Not too much on this server, but on the other server. There's still leftover gates. I like how Dragonspine itself is, doesn't seem that big. Packed it full of stuff you can find and explore. Inganny 활동한 흔적이 제법 있긴 하네. 게다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설산의 보물 사냥단의 야영지라 뭘 강탈하러 온 걸까? 산 속에 홀로 된 모험가는 강탈하기 쉽잖아. 야규깡식의 설산이로군. 이렇게 많은 걸 훔쳐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니 진짜 궁상 맞다. That's true. 헤이, 우리를 좀도둑이라고 한 놈들이 뭐가 불쌍해? 누구냐? 감히 우리 야영지에서 설치다니? 들켰다. Oh no, it's forever poor people. 만만하게 I don't get how they're always poor when holding all the treasures. 네, these crossbow guys are kind of different. 어째서 5인단이 여기? 저 보물 사냥단 5인단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눈치잖아. 아. These guys are a bit tougher. 딩 character elements right now but I have can kind of deal with this. 제가 taken out the hydro first. I thought they were gold cryo. 아, well, time to headshot it to death eventually. The ice one down, breaking his shield. What? Huh?
오케이. Oh, for the annoying enemy. Get one more tick, okay. Uindan이라고? 게다가 보물 사냥단 야영지에서 우리를 기습하다니, 우리를 따라온 건가? 근데 왜 우리를 따라왔을까? I guess they're up to no good here too. 우리 몰래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지? 너 무슨 사고 쳤니?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Yep, we did was beat them up regularly. 왜? 이 검을 꾹꾹 숨겼잖아. 우인단에서 이 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지? 설산에서 네가 싸우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 눈썰미가 좋다면 이 검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봤을 거야. 우인단 놈들 진짜 탐욕스럽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우인단은 신과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고 있어. 너희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 다이루코 어르신이 했던 얘기네. 두리는 바람의 신의 적으로 꽤 큰 힘을 보유하고 있어. 두리는 신에 필적할 존재나 신과 관련 있는 존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런 거였구나. 얼마 전에 근처에 스케치하러 왔다가 발견한 게 있어. 여기서 앞으로 가다 보면 특이한 곳이 있어. 그곳의 짐의 흐름은 다른 곳과 달라. 주변의 몬스터들은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 그럼 동족들보다 몸이 훨씬 강해져. 귀가 솔깃해지는데? 이 검을 성장시켜달라고 했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가보자. 맞아. 그리고 이 검이 다양한 적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관찰할 수 있어. 레이라인 디스오더. And that's close by. It's a weird looking challenge symbol. I think there's all these heat stones nearby. I'm supposed to protect them. One hit shot, two hit shot. Please, stepped on class bombs. ...를 세어보지. 이 검이 적의 몸에서 힘을 흡수해 이 설산 깊은 곳에 숨겨진 두린의 유해와 공명을 일으키는 거야. 와, 뭔가 엄청난데? 이 가설이 맞다면 설산의 몬스터들도 두린의 유해와 공명을 일으킬 수 있겠지. 그건 이 일대 몬스터들의 힘과 관련 있는 것 같아. 두린은 평범한 몬스터가 아니야. 진작에 죽었지만 지금도 이 설사는 유해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 신비로운 드래곤의 힘. 어쩌면 저주일지도 모르지. 정보가 아직 부족해. 데이터가 더 있어야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널 찾았던 거고. 이야기를 듣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난 마무리 지어야 할 연구가 있어서 너희와 따로 움직여야겠어. 좀 이따 끊어진 다리 근처에서 보자. 스 컴플리트 액트 2. 2 accumulate refine. Do they give me another one? There's a lot of glimmering essences. Testing grounds challenge. Right. Oh. Hey, Albedo, 우리 왔어. 어? 오라, 손님이 있네. 새내기 모험가를 설산으로 보내다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자고로 모험이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잖아. 자극 없는 여정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 일대의 흉악한 도적 추추족과 무릎까지 쌓인 눈밖에 없다 해도 모험가들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지. 사이러스 씨, 본론을 말씀하세요. 뭘 모르는군. 수단은 탐험같이 과정이 중요하지 본론이 어디 있겠나. 약탈당의 거점을 포기하고 차디찬 눈 속에 불을 피워 밥도 짓고 설산 여정은 모험가 협회의 새내기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걸세. 네, 그렇죠. 지금이야 날 원망하고 미워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추억을 만들어준 내게 감사할 거야. 이게 바로 모험의 대물림이지. 네, 계속 말씀하세요. 와우, 알베도의 고질병이 또 도졌어. 관심 없는 일은 완전 냉담해. 그래? 너한텐 관심 많은 것 같던데. Am I adventure? 새내기들이 너무 나약한 건지 아니면 설산이 너무 막강한 건지 이번엔 손실이 엄청나. And don't send them up there. 엄청난데? 어? 넌? 오랜만이야. 오, 젊은 모험가와 날아다니는 친구구만. 여기서 보다니 반갑군. 이 혹한의 산맥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네.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I still haven't gotten to the 맞아, 그 자신감 참 마음에 very 들어. top yet. 눈보라를 헤치고 여기까지 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설산의 추추족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제가 조수 역할을 부탁했어요. 그렇군. 다들 꿈을 찾아 여기로 모인 거였어. 다들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네. 난 새내기들 좀 보러 가야겠어. 그럼 Don't send recruits up here. That's crazy. 나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마검이니까 다른 몬드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해. 다 들었어.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궁금하다면 다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거든. 일? 네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왠지 우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헤이몬, 너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 원래부터 똑똑했거든. 근처에서 새로운 서식지를 발견했어. 다양한 속성의 몬스터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거야. 실험은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법. 연금술사에게 끈기는 필수 덕목이라고. 준비됐어? 그럼 출발하자. You're just gonna make me go fight stuff again. 'Way up the mountain. Hello. What way? 공습 Did they just spawn? Oh wait, I forgot to change back click.
doesn't hurt. That pillar is removing the elements. Monster가 나타나기 전에 주인아 둘러볼까? 아니면 좀 쉬어도 되고. 좋은 생각이야. 수다 떠는 거야? 나도 들을래. 나도 껴줘. 나와 이번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 알아. 아까 말했듯이 뭐든 대답해줄게. 널 속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아직 밝힐 수 없는 일도 있으니 그런 건 생략하고 말할게. 오, 의외로 솔직한 사람인걸. 비가 플라타. 왜? 아까 먹어봐. 으이, 난 아니야. 알베도도 있는데 왜 나라고 생각해? 뭐지? 도망치려고 해. 뭔가를 치고 있어. They ran off? I don't think anyone of them ran off. 갔어? 저 추치석이 책 같은 걸 들고 도망쳤어. 우와, 알베도는 화를 낼 때도 참 침착하구나. Hello. 풋프린츠. 힘을 내. 더 멀리 가기 전에 스케치북을 되찾아야 해. Is there a spawn point here? 우리 quick at chasing. 발자국을 보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쫓아가자. 저놈을 놓칠 순 없지. 잠깐. 이 설사는 무시무시하게 커. 중턱에 길이 있다고 해도 안전한 길은 아닐 거야. 느껴져? 바람에 섞인 얼음과 바위의 내용, 그리고 메아리. 분명 안에 넓은 공간이 있을 거야. Was there a big cave around here? 그러니까 경거망동해선 안 돼. 하지만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놓치기 아깝잖아. 무척 중요해. 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할 순 없어. 다른 길이 있어. 근데 시간이 좀 걸려. 내 예상이 맞다면 산 건너편에 동굴 출구가 있을 거야. 넌 비행 고수고 내 기술도 꽤 쓸만하잖아. 준비해. 단숨에 날아가자고. 우리에겐 보이는 길만이. Can't we just go in? What's this cave again? 'They blocked it. Oh, it's that cave. Okay. Yeah, that is a big cave.
This thing is pretty big. Now where are we going? That direction. That's convenient. Fly. So next, okay. This first. No? Hey, wait, isn't this that snowstorm area? Monster가 되게 많아. 우리 포위할 작정인가? Oh, that's why they spawned this one. 불인의 유해에 영향을 받은 건가? 좀 찢어졌네. 난 먼저 가서 응급처치 좀 해야겠어. 이따가 야영지에서 만나자. 알베도가 급해 보여. 역시 예술을 모르는 놈들 손에 스케치북을 빼앗기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where did that spirit go? 처치는 잘 됐어? 그럭저럭 몇 장 찢어지긴 했는데 대부분 멀쩡해. 설산 기온이 너무 낮아. 특히 그 동굴 근처는 더욱더 추웠지. 게다가 추추적이 스케치북에 침을 묻혀놨어. 얼어붙은 종이를 그런 낮은 온도에 방치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 얼어붙은 종이는 부딪히면 바로 부스러지겠지? 역시 연금술사야. 영리하고 손재주도 짱이잖아. 스케치북이 심하게 찢어졌다면 알베도도 분명 노발대발했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그림과 글을 많이 남겨뒀다면서. 그렇긴 하지. 난 이 스케치북을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 하지만 이 정도의 일로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아. 되찾지 못하면 다시 그리면 되지 뭐. 에이, 이럴 땐 또 현실적이네. 그래? 맞아 맞아. 그렇지. 얘 말 맞아. 어쩜 말도 잘하네. 딱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래, Violence Emergency 다시 그리는 건 귀찮지. 그러긴 싫어. 아마 알베도 네가 천재라서 그런 걸 거야. 봐봐, 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주도 많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치도 많이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사소한 부분에 좀 약한 편이거든. 똑똑한 사람의 허점이랄까? 맞아, 페이모는 참 재미난 생명체야. 에헴, 내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날 들먹이지 말아줄래? 그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 전에 사이러스 씨가 설산의 추추족이 무언가를 습격해 물자를 강탈한다고 하셨어. 우리가 갔던 데가 바로 그 추추족 거점 중에 하나일 거야. 맞아, 이 일대의 추추족은 산기슭에 있는 놈들보다 훨씬 강해. 내 생각도 그래. I think stone ones are stronger. 때문인 것 같아. 규린의 유해에 있는 더러운 힘이 몬스터를 강화시키는 거겠지. 거기다 혹한의 기후까지 더해져 설산의 일부분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야. 여행자, 검을 꺼낼 수 있겠어? 설산에서 전투할 때마다 이 검은 흡수한 힘을 검 안에 저장해왔어. 게다가 네 정화 덕분에 드래곤의 피로 오염됐던 힘이 거의 다 정화된 것 같아.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야. 에이, 이런 일이라면 익숙하지. 식은 죽 먹기라고. 내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화라는 거 실제로 보니 더 대단한걸? 아주 안전한 무기라곤 할 수 없지. 추추족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설산의 추추족들이 엄청 강해져서 끝장날 뻔했잖아. 추추족도 위험하다고. 놈들이 힘을 얻게 된다면 슈퍼, 아니 울트라 추추족이 될 거야. 어, 울트라 악마 추추족. 에이, 눈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되게 약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 검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알베도의 힘도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래? No. 우와, 눈빛이 싸해졌어. 아니, 화난 거 아니야. 어쨌든 이 검을 계속 사용해주면 좋겠어. 이 검이 그렇게 위험하다며? 근데도 우리한테 믿고 맡긴다고? 의외인걸. 알베도, 넌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아. 겉과 속이 뭐 어떤데? 내가 너희를 믿는 이유는 어쩌면 이류 사이의 동질감 때문일 거야. 고독한 개체, 평범한 사람과 다른 개체, 너와 나처럼. 왜, that's quest completed. 그러면 what do I have to do this time? Pilgrimage. In the end, I go around beating stuff up. Oh. Look. 알베도, 우리 또 왔어. 에? 여기 없나? 조사하러 나간 걸까? 아니면 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러 간 걸까? 와, 여러분은? 어라? 설탕이잖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마침 연구가 끝났거든요. 오늘은 5시간 26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전에 What? 부탁드렸던 의뢰에 대해 여쭤보러 온 거예요. 시간 개념 한번 확실하네. 너 인간 자명종이야? 아니요. 과찬이세요. 뭐 이런 일로. 칭찬 아니거든. 저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에 알베도님의 비밀을 조사해달라는 부탁 드렸는데 잘 돼가고 있나요? 내 감이 맞다면 그건 벌써 일주일 전의 일 같은데. It's been a couple days. 네? 일주일 전이라고요? 분명... 실험에 몰두하느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뭐야? 시간 개념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거 맞죠? 인베스티게이션? 다행이에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 보기만 하면 괜찮잖아. 만지지만 않으면.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이건? It's the answer you seek. 무시한 거미니까 만지면 안 돼. 이건... 이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후후, 마음껏 감상하라고. 왠지 나도 이상한 성취감이 드는걸? 아,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신기한 무기는 처음 봐요. 검의 내부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힘이 희미하게 느껴져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런 것까지 느껴진단 말이야? 제가 연금술을 공부한 덕분일 거예요. 장담할 순 없지만 확실히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휴, 원래 이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믿어주세요. 저 평소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은 절대 안 해요. 알았어, 알았어. 실례지만 여행자님, 이 검을 사용해서 싸워줄 수 있나요? 더 연구해보고 싶지만 저는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주변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보자. 언인바이티드 게스트. 'Where do I have to take it out to fight? Okay. Hmm. Just these things. Since I unlocked the third ability, I'm OP with this now. Holidays. 정말 대단해요. 이런 무기는 생전 처음 봤어요. It's only strong in dragon spine. 당신도 정말 대단하세요. 전투 자세나 검을 휘두르는 기세도 정말 완벽했어요. 이 검은 정말 특별하군요. 자세히 연구할 생각은 없었는데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검이 특별해서라기보단 연구 안 하고 못 베기는 네 성격 때문 아닐까? 위험하지만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한손검. 확실해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맡기다니 알베도님은 당신을 진짜 신임하고 계시나 봐요. 후후, 이게 다 뛰어난 능력 덕분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께 맡기기 전에 저 검은 별다른 힘이 없었는데 알베도님은 그 잡동사니 속에서 어떻게 저 검이 특별하단 걸 아신 걸까요? You could recognize it. 뜨기는데 이유가 없다고. 내 머릿속에 갑자기 허니캐럿그릴이 떠오른 것처럼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뭐 먹은 게 없네요. 실험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도중에 눈에 파묻힌 무언가를 구한다고 시간을 꽤 많이 허비했거든요. There was someone covered in snow?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마음을 말해봐. 그럼 내가 먼저 말할게. 배고파! 밥 먹을래! 고파요. 역시 창피해요. 으이, 창피하긴. 배고픈 걸 인정했으니 밥이 더 꿀맛일 거야. 그런가요? 당근이지. 그러니까 기운 내고 먹을 거나 찾으러 가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이곳에서 맛있는 허니캐럿 그릴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sticky. Did I get the recipe on that? Crap. We're not going back to camp. Hey, another guy. Don't come up here. It's dangerous. 팔라드 씨, 왜 아직 안 가셨어요? 몬드의 그 경솔한 모험가잖아. 사이러스 씨를 따라 설산에 탐험하러 왔구나. 주워 죽겠어. 제가 눈구덩이에서 구해드린 뒤부터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나도 돌아가고 싶었다고. 근데 길을 잃었어. How do you get lost? 추워 죽겠네. 꼼짝도 못하겠어. 팔라드 씨, 설산을 너무 쉽게 보셨군요. 네? 하지만 지금 상태론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 그냥 두고 갈 순 없잖아. 그렇긴 하네요. 미안해요, 여행사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또 무인단이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고 있겠지? 어? 검을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Oh, yeah, you guys were after it too. 검을 넘기면 안 돼요. 바로 그 기세야. 놈들을 때려 눕히자고. 팔라드 씨,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순진하군.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What are you gonna transform into? 존재하신 집행관 신유라님께 바칠 예물이라고. 왓? 전 멀티플 피플. 프리 쇼 댓 가이 이즈 더 베스트 일렉트로 캐릭터 인 디스 게임. 히즈 더 온리 원 후 액츄얼리 노즈 하우 투 유즈 일렉트로. 소 댓 이즈 오피. 이 should be a character. 기지마. Maybe he's actually the Electro Archon, not the one from Inazuma. Oh, cool.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너희들이었구나. 무슨 일이야? 누구랑 싸웠어?" 아, 알베도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설탕? 넌 자료 정리하고 있었잖아.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게다가 추운 설원에서 이렇게 위험한 적과 싸우다니. 왜 나까지 미안해지는 거지? 전 그냥...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그만. 휴, 보아하니 또 흥미로운 물건을 찾았나 보군. 전부 말해버린 거야? 검의 속성과 출처만 말하고 절대 못 만지게 했어. 그 정도 센스는 있다고. 됐어,
어차피 곧 탄로날 일이었어. 설탕은 지식과 비밀을 탐구하려는 정신이 강해 연금술 연구에 적합한 인재지. 다시는 패키치지 않을게요. 제가 새로 개발한 씨앗이 네 배 큰 달콤달콤 꽃을 걸고 맹세해요. 맞아, 뭐.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가 다칠까봐 걱정이지. 다음부턴 조심해. 아, 근데 저기 쭈그리고 있는 모험가는 뭐지? 방금 전 전투에서 제가 팔라드시를 보호했어요. 다치진 않았을 거예요. 추워 죽겠다고. Stand near the heat things. 조금 전 전투 때문에 감기라도 걸렸나? 아, 그건 생각 못했어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죄송해요. 알베도님, 제가 상태를 보고 올게요. 그래. 고지식한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 그건 맞네. 설탕 녀석, 조금만 방심하면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네. 그건 그래. 화 안 났으니까 걱정 마. 어? 검에서 뭔가 반짝이고 있어. 뭐? 또 변했구나. 검의 힘이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어떻게 된 거지? 이 일대 우인단 병사들 중에 여태껏 본 적 없는 난폭한 놈들이 있더라. 접해본 적이 없는 힘이라. 그래서 검도 훌쩍 성장했군. 추워 죽겠어. 조금만 더 버티세요. 불? 불이다! 몸 좀 녹일게! 어? 잠깐! 위험해요! 어? 오케이. Created life. So that's how those things are born. You're gonna get even colder. 저 나무 다시 살아났어. 아, 이게 뭐야? I'm cold too. 전원 전투 준비. 아. You any different from? 만만하게 보지마. Get out of the way, please. Words. 응? Seems to be your regular flower. Seeds of winter too. Why? Oh. It's got new tricks. Ah! Hey. You can't do that right after the shield is gone. Only Monster Hunter is allowed to do that. Oh, where's the next one? I don't see any. By cruel. Ah, there was. There it was. Okay, so it's DOT. Forget this.
There you go. 드래곤의 힘과 생명력으로 말라 죽은 식물을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다니. So that's what that flower was. 정말 놀라워. Or the tree stump. 그냥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몬스터였다니. 하마터면 먹힐 뻔했어.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마 검이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힘이 유출돼서 그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쫓아내지 말아줘. 진짜 그냥 얌전히 있을게. 아, 팔라드 씨, 그렇게 버섯처럼 쭈그려 있지 마세요. 휴, 얼음나무가 이런 곳에서 말라 죽다니. 오염된 힘은 흡수할 수 없는 건가? 여행자는 오염된 걸 정화할 수 있지. 정화된 순수한 원소의 힘이 나무를 부활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었어. 순수한 생명의 힘이 나무를 거듭 부활시킬 거야. 아무래도 앞으로 전투가 계속될 것 같아.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보기 드문 상황도 예상치 못한 수확이라고 봐야겠지? 설탕. 아, 네. 그 모험가를 무사히 야영지로 돌려보내줘. 알겠습니다. 여기는 미안하지만 역시 네가 맡아줘야겠어, 여행자. 예상밖의 골치 아픈 일이지만 해결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니. 역시 우린 점점 강해지고 있다니까. 하하하. Fine. Good thing I didn't level up the world level. Good. So, grab some of these. Gotta finish these up too. The tree grows back or something? I see. Afterward. 여행자 페이몬, 잘 왔어. 이렇게 알베도랑 만나는 게 익숙해졌어. 정말 고마워. 역시 너에게 맡기길 잘했어. 물론 이제 넌 내 연구에 엄청난 도움을 줬어. I'm a guinea pig. 알면 됐다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제 충분히 강해졌지? 이 정도면 됐어. 몸은 좀 어때? 그럼 부작용은 없는 거네? 오염되거나 독에 걸리지도 않았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에이,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저 표정 왕대수. 검은 쓸만해? 그렇구나. 어찌됐건 검도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됐어. 검을 들었어. 알베도,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너로 인해 정화된 순수한 생명의 힘을 빼내야겠어. 검에서 힘을 빼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가능해. 됐다. 우와, 힘이 빛나는 구슬처럼 됐어. 이상한 병 속으로 들어갔어. 이 검은 전설의 무기까진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가. 앞으로 네 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You don't need it 내가 anymore? 원한 건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였어.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 검은 잘 다룬 네가 가져. 연구를 도와줘서 고마워, 여행자. 그럼 또 보자고. Hey, thanks for the weapon. 나와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드래곤의 생명력이라. 드래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이겠지. 리네 도티르, 스승님. 이게 바로 스승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드래곤 두린인가요? 이 만남이 과연 좋은 일인 걸까?
lore. Well, that was the event. Where's that bottle? Albedo never came to this place again.